더 자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탄 출근길 지하철.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뒤 집에 갈 때도 꼭 타야만 하는 퇴근길 지하철. 그나마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덜 지루하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통신이 느려지면서 야구를 보다가도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좋아하는 아이돌 안무 영상이 뚝뚝 끊어지면 무척 짜증이 나곤 합니다. 이에 애트리가 달리는 지하철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원활히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기가급 이동형 백홀 기술. 2019년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주로 쓰는 와이파이는 지하철에서 평균 58.5Mbps의 전송 속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이보다 3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성능을 지닌 셈입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지하철 등 상용 대중교통망에 이동 백홀을 활용한 무선랜을 적용하여 다양한 5G 몰입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률이 심한 지하철 구간에서 직진성이 강한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활용하면서도 문제없이 고속통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보인 성공적인 시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 서비스 시연을 하는데 약 10Mbps의 전송 속도가 필요한데 애트리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면 190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필요한 곳에만 신호를 집중적으로 보내 효율을 높이는 빔포밍 기술과 이동하는 지하철과 기지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핸드오버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통신장비 관련 기업들이 애트리 기술을 이전받아 해외로 진출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 고속이동 백홀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영국 연구진들과 교류 또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진의 기술로 고단한 출퇴근길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나아가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세상이 얼른 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전자통신